자, fx가 sin x고 그 역함수가 gx일 때 g' x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역함수 미분법을 쓰는 거잖아. 자, y는 gx예요. 얘를 미분하기 힘들어서 얘를 바꾸면 돼. x는 fy잖아. 즉, x는 sin y예요. 그래서 g'x란 말의 의미는 뭐야? 여기서 y를 x로 미분하시오라는 기호잖아요. 그럼 얘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고치려니까 못 고쳐. 근데 x를 y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라이프니츠 기호로 x를 y로 미분한 거의 역수다라는 게 역함수 미분법이야. 자, 그러면 ddy에 x가 sin y잖아. sin y를 y로 미분하니까 cosine y분의 1이지. 여기에다가 x에 됐지? 근데 이게 답인데. 근데 g' x를 구하라니까. 자, 봅시다.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고쳐야 되는데, 요 y가 될수 있는 게 y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요. 됐나? 그러므로 1, 4분면, 4,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양수니까 얘를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y분의 1이고, 얘를 계산하면 사인 y가 x니까 루트 1 빼기 x 제곱분의 1. 요게 g' x야. 이거로 하나 얘로 놔두나 관계는 없는데, 그거는 문제에서 요관대로 찾아주면 되고. 근데 요거를 x에 대한 식으로 고치기 힘들어서 그냥 요렇게 보통을 하는데, 놓고. 그 다음에 g'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g' 2분의 1은 루트 1 빼기 4분의 1분의 1, 4분의 3, 루트 3분의 2가 답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요 과정보다는 요렇게 보통이 나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x가 얼마? 2분의 1일 때잖아. x가 2분의 1이니까 sin y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y는 1, 4, 4분면 했으니까 2분의 1 되니까 y는 6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여기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그래서 루트 3분의 2 해서 이렇게 구하면 돼. 됐나? 요걸 x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좋겠지만 못 고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역함수 민법을 썼어요. 이렇게 익혀두자고.